안녕하세요. 전 유윤종 성도입니다. 12월 9일 날 집에서 장모님하고 같이 있다가 갑자기 뒷목이 땡겨갖고 어머니 나 목이 이상해. 주민 엄마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내가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나 좀 살려줘.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열차가 끝나고 이제 신학교 차 타고 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네? 여보세요? 어, 네. 수빈 엄마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목이 아파 살려달라고 그 말만 계속했어요. 119죠. 구급차를 타고 보람의 병원으로 가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미 갔을 때는 응급실에 딱 갔는데 숨을 확 들어쉬더니 그 다음에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섯 여섯 명이 오셔서 응급처치를 하는 사이에 저기 교구장님한테 먼저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바로 오셨더라고요. 저희 이달촌 교구장님이 목자님 권능의 손수건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숨을 이제 다시 또 쉴 수가 있었어요. 주의를 지키지 못했었어요. 그 일부라도.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목자님의 양떼입니다. 유윤종 성도는 목자님의 양떼입니다. 이거를 계속 보면서 교구장님이 손수건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시술을 하게 됐는데 교구장님이 하루 금식을 들어가신대요. 저도 그래서 같이 하루 금식을 들어가는데 그냥 마음이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시술이 5시에 끝났어요. 새벽 주일날 시술하신 의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지주근막하 뇌출혈이라고 이게 팽창에서 터져가지고 두 번이 터졌대요. 엄청 위험한 상태였는데 2주에서 3주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그래서 목자님께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주일날 예물과 함께 이집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은 그때도 두고 봐야 된다고 2, 3주 지켜봅시다 했는데 기도를 받고 그러고 나서 바로 옮기게 됐어요. 집중치료실로 옮겨서 바로 또 이틀 만에 1번 병실로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돌을 귀에다 이어폰에 이렇게 들려줬더니 그거를 받을 때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혜종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줄 때마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이 됐어요. 목자님께 사택에 근처에서 기도를 받는데 그 핸드폰에 나온 그 사진 위에 얹고 또 너무 자세하게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마비도 없게 하시고 온전해지라고 기도를 해주셔서 저는 또 그것을 의지해서 아버지 우리 목자님이 권능은 대단하시잖아요. 이미 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목자님 기도를 받고 또 너무 좋아져서 일반 병실에서도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지켜보자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퇴원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쓰러져서 갔을 때 수술도 안 된다라고 각오는 하시라고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다라더라고요. 죽음이죠.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짱하게 등록한 데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온전한 주일도 안 지키고 일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그랬습니다. 일이 먼저였고 근데 다시 태어나서 지금 상태에서는 목자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고 목자님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택도 몰랐었거든요. 저도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구정 전에 나도 모르게 사택 간다고 우리 권사님한테 가르쳐달라고 해서 제가 혼자서 찾아갔습니다. 울고만 왔습니다. 제 죄를 사해달라고. 그동안에
목자님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 용서해 달라고. 저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고만 왔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부터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 주일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목자님을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하고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방에서도 목자님 대화하며 웃는 가정이고 식사하면서 목자님 대화하면서 웃는 가정이고 거실에서도 방에서도 이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런 게 이제 목자님 생각하면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생에 살고 있는 한은 목자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일단 행복한 마음뿐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목자님, 치료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